자, 우리 간지리님이 또 새벽에 저에게 또 SOS를 해주셨습니다. 고민 사연이겠죠? 자, 글은 간단하니까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가 영업사원 후기입니다. 지역 구인 광고를 보고 대기업이라 이력서 들고 찾아갔습니다. 일단 보증인 재산세 3만 원 이상. 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한다네요. 주로 하는 업무가 동네 마트에 과자를 납품하고 말일에 수금, 현찰을 만지는 일이나 보증인을 2명 세우고 근무를 해야 한다더군요. 출근은 오전 7시 1톤 탑차에 과자를 싣고 나가서 마트에 납품하고 저녁 7시에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에서 정한 애누리.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과자를 700원에 납품해야 하는데 거래처에서는 600원에 받더라고요. 당연히 단가가 안 맞아서 제품을 팔지 못하면 영업소 소장이 강압이 아닌 강압으로 퇴근 안 시킵니다. 이유인즉, 네가 오늘 판매량을 못 채웠으니 판매부진 사유서를 쓰라네요. 박호님 후원 10,000원 아,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름이 흘러 고참 사원들이 말합니다. 원래 영업은 까지면서 하고 월급 타서 어느 정도 메꾸라고. 그게 영업사원이라네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 이제 시세가 비네요. 회사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내려서, 제 미수가 3천이면, 애누리, 싸게 내려서 4천. 1천만 원이 비는데, 보증인 2명 세운 이유가, 회사에서 정해진 애누리가 있는데, 네가 너무 싸게 제품을 거래처에 줘서 돈이 비는 거다. 부족분 네가 못 갚을 거면, 보증인 2명한테 연락하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적금 깨고 부족금 내오고 나왔습니다. 영업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절대 제가 영업하지 마세요. 치가 어디지? 해태 아니고, 오디언 아니고, 롯데 아니고, 어디야, 씨가? 아, 크라운! 아, 크라운! 아, 크라운 얘기 들었어, 이거. 내 친구도 하려고 했었는데. 아, 오늘부터 내 크라운 싼도 피파이 안 먹는다. 여러분, 피파이, 싼도, 뽀또, 먹지 맙시다. 땅콩 샌드, 아, 땅콩 샌드는 아니지. 카라멜 콩과 땅콩 먹지 마세요. 불매 갑시다. 우리 내 방송 보는 사람들, 콘칩도 먹지 말고요. 조리펑도 먹지 마시다. 그리고 이제 수년간 안 사먹었네, 야. 이거 근데 많은 분 보셔야겠다. 고민사연이 아니네. 이 고민사연이 아니라, 이게 후기네, 후기. 간지님의 후기 맞죠? 야. 아, 이거는 근데 내가 내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 제 친구도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 취업이 안 돼서.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보증인을 갑자기 전화해. 내가... 아, 닉네임요? 자. 이렇게 할까? 갑자기 보증 써달라는 거예요, 보증. 보증 안 된다 했죠, 당연히. 한 명만 채우면 되는데 너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안 된다 했죽어도 그럼 못했어요. 안 하기 잘했네. 그 친구 딴일 하는데.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간지님한테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왜 700원 받을 거왜 600원 받는 거예요? 만약 싸게 받으면 안 받으면 됐잖아요. 제가까지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알지? 마시는 거죠, 마시는 거. 예, 마시죠. 예, 저분 마십니다.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집주님 좋아하는 과자가 아마 그런 과자일 거예요. 자, 맞춰볼까요? 깡 종류. 깡 킬러요, 깡 킬러.
새우깡, 강작깡, 양파깡, 고구마깡. 네, 깡. 네, 깡, 깡 청부업자. 네. 깡 시리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상대로만 돈을 받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마트에서 경쟁 때문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 그러면 만약에 싸게 받으면 우리 물건 납품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싸게 받으면 아 됐어요. 그럼 당신들한테 물건 안 팔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물건 어떻게든 갖다 줘야 되는 입장이죠. 맞죠? 안 팔면 또안 파는데 요거도 먹고. 맞죠? 아, 칩킬러구나, 칩킬러. 아, 죄송합니다. 깡킬러가 아니라 칩질. 저 수정할게요. 칩킬러. 네. 아, 퇴근 안 시킨다고요? 야. 그러면, 만약에, 돌았는데, 자기들 과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가져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저희도 이거 과자 이거 안 팔리니까 가져가십시오 하면. 저희 안 사가요 하면서. 다음부터 저희한테 주지 마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과자를 다 주는데, 아, 저희는 뭐 어차피 이거 안 팔리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면 한인마트에 납품할 일반 구멍가게에 납품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판매부진 사유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들이 안 산다는 자기들이 물건 안 들여놓는다던데. 아 근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갑자기 진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퇴근 안 시키면 거기서 뭐예요? 영업소 있을 거 아니야. 뭐 엎드려뻗쳐 시키는 건가? 만약 300군데 간다고 300군데 다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있죠. 저기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딱팔 것만 팔아요. 공장 같은 데 가면 아직도 구멍가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모든 걸다 진열해 놓지 않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팔릴 만한 것만 딱 놓고 놔뒀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11시까지 사유서만 쓰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생각해요, 여러분들. 영업소 가가지고 어차피 할거 없잖아. 거 가서 뭐예요? 뭐, 롤합니까? 뭐 스타크래프트 2대2 뭐 3만원 뭐 5만원 빵뭐 4개 하나요 뭐? 일꾼 하나 빼고 10분 노릇이 해가지고 뭐 4개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7시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수금이 4개 안 됐어요. 그러면 사유서만 4시간 쓴다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저녁늦게까지 마땅히 또할게 없잖아. 간지님 안 그래요? 직원도 업무 마무리 다 끝나고 나면 소장님,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영업 이미 낮에 다 돌았어. 저녁에 와가지고 저 안에서 할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업소에 와가지고. 할게 뭐가 있냐고. 야, 소장이랑 대빵이네, 대빵. 그냥 대빵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퇴근을 뭐안 하면 그 사람한테 퇴근 안 하면 다른 직원들 만난 직원 퇴근 못 한다 이거네. 완전 군대네 여러분. 와 완전히 군대네. 야 장난 아니다.
아니, 그 사람 딱히 하는 거 없잖아요. 아, 그 사람이 뭐 수금하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은 사무실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혹시 그것도 있습니까? 아, 절대 갑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혹시 폭력도 날립니까? 폭력 같은 거? 욕은 당연할 것 같고, 폭력도 할것 같은데, 맞죠? 사실 영업소라는 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밖에서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일단 욕은 무조건 할것 같은데요, 맞죠? 야, 이 새끼야, 이런 것도 못하냐 하면서. 자야, 요즘 없다고요? 그러면, 간지나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면 한달 돌잖아요. 아, 요건 기본이라고요. 그러면 한달 루틴 돌잖아요. 한달 돌면 월급 얼마 정도 나와요? 월급은? 우와, 이거 뉴스에 제보해줘야 될 정도인데, 궁금한 이야기 와이 같은데 제보를 해야겠네. 맞죠? PD 수첩이네. 그러니까 과거형이잖아. 세후 2200년? 그럼 세전 2400. 돈 얼마 안 되네? 혹시 하나 물어봅시다. 기름값하고 식비는 지원됩니까? 세후 220이면 세전 250이네요. 연봉 3천만 원 된다는 소리네. 맞죠? 네네, 목표를. 하냐, 못 파냐 차이가 크다고요? 그러면, 아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차량 기름값은 지원이 되는 거죠? 기름값은. 목표하면 800만 원. 그러면 그거 있을까요, 간지니? 누구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영어킹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든 과자 해가지고 수금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데는 또 엘리트가 있다고, 여러분. 한두 명 있을 거야, 아마. 맞죠? 다, 전부 다는 아니고. 네네. 소장이 좋은 그랬죠. 즉, 구도시 신도시요? 지역을 준다고요? 간지니 일하시면 살 빠졌죠? 맞죠?
살좀 빠졌죠? 몸무게 빠졌을 것 같은데? 살이 자동적으로 빠졌을 것 같은데? 일부러 홀쭉이라. 근데 저는 원래 그 크라운 사 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 더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돈 메꿔주고 나왔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메꿔주고 나오셨어요? 1,000만 원 메꿔고 나온 거예요? 오사츠는 크라운 아니에요. 오사츠 크라운 아닙니다. 혜택이십니다. 혜택 맞네. 혜택 1,000만 원. 와, 현금 1,000만 원. 야, 윤지광이 돈 많으시네요. 어? 오사츠 돈 많은 사람 먹는다는 거네. 한턱 쏘야겠네. 저기 과자 맛있긴 한데요. 먹고 나면 손에 그 과자 양념이 있죠. 그 손에 엄청나게 배거든. 손가락 쫄쫄 빨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오사츠는. 아시죠? 오사츠는 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한 10개 집었다가 가루가 묶어 손에 손을 이래서 낼름 이렇게 빨아먹는 그 맛이거든요. 손맛 마지막이 1차로 과자맛, 2차로 손맛.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요? 어렸을 때 왜 카라멜 튼 거 땅콩 왜 단과자 있잖아. 오사찌 같은 거 먹으면 캐스터코 같은 거 단맛 나는 과자 있잖아. 먹고 나면 손에 가루 양념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마지막에, 옛날에 진짜 배고플 때는 비닐 있잖아요. 과자 비닐 쫙 뜯어가지고 안에 내부 있죠. 혓바닥 핥았어 진짜. 없고 필요할 때는. 요즘엔 그런 거 아니지. 예전엔 그랬다니까. 꼭 그 왜 요거트 왜 껍데기 먹는 것처럼 봉지를 쫙 찢어가지고 어차피 뭐 이제 뭐 다 먹었으니까 안에 시끄러기 있잖아요. 거기까지 핥아 먹었어요 진짜. 아 그런 일 있었다니까.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다니까. 어? 우리끼리 먹는 방법이 그거였어. 봉지 쫙 뜯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존나 정말 욕도 먹겠지. 지금 그렇게 하면. 옛날에 그랬다니까. 심지어는 여자애들도 그랬다니까요. 진짜 과자 좋아하는 애들, 과자충들은 진짜라니까. 못 믿을 만한 분들이 계시겠지 뭐. 1,000만 원? 그러면 간지님, 그러면 지금은 딴 일하고 계시겠네요, 맞죠? 지금은 이일 말고 딴 일하고 계시겠네.
야, 골 때린다, 골 때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간지님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 영업이라는 게, 말이 직원이지, 거의 하차, 그냥 도급이랑 똑같은 거, 도급. 보증인을 두 명 든다는 자체가 회사에서 본사에 치명타 가기 위해서 보증인을 들은 거야, 여러분. 누가 저렇게 그러니까 회사 직원한테 보증인 두 명은 두란 제로 하겠어요. 그냥 말이 그냥 저 크라운 영업사원이지. 그냥 알고 보면 도급이야, 도급. 맞죠? 저는 저 사람은 그냥 도급 사장이에요, 그냥. 소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대기업이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냥 도급을 준 거예요, 그냥. 하청을 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대기업 직원들 대표, 아, 이게 대기업이 신입사원 뽑을 때, 영업사원 뽑을 때, 보증이 두명 성답하면 절대 안 들어가죠, 누구든.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안 들어가지. 욕하죠, 완전히. 미친 또라이 같은 놈들. 돈도 많으면서, 사회에 첫발 내딛는 청년들한테 그게 뭐한 짓이냐고 요거도 먹지 맞잖아요. 근데 저게 왜 가능하냐 하면 대기업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우리가 책임 안 질 테니까 너희들이 손해나면 너희들이 메꿔. 우리는 알바 아니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손 떼겠다 이거예요. 그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보증인을 두는 거야. 이게 만약에 본사 직원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겠지 처음부터. 도급이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현재는 그러면 간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 마지막이 아니고 몇 가지 두 개만 더 물어볼게. 그럼 현재는 이제 일을 안 하고 계신 거죠? 현재는. 현재는 이쪽에 손, 그러니까 이쪽 말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간지님이 하고 싶은 말, 최대한 자세하게 좀 적어주시겠어요? 이 방송을 앞으로 보신 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혹시라도 제과 영업에 관심이 있는, 아, 마트에서 배달한다고요? 그거구나. 마트에 그거구나. 마트에 그 새벽에 납품하는 사람들. 그 탑차로, 아, 마트에서 배달, 아.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과자 쪽 영업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 사람, 공고 자주 올라오거든요? 공고가 자주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취업 안될때한 번씩, 이 대기업이네? 대기업인데 고졸 또 뽑네? 주간에 일하네? 운전만 하면 다네? 나이스! 하면서 이렇게 무턱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낚일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있으면, 못 가게 막아야 될거 아니야. 돈 벌려고 왔다가 돈 까입고 나올 수도 있는 소리잖아. 대기업의 덫. 근데 말이 대기업이지. 크라운이 대기업일까? 대기업 아닐 텐데. 아무튼 우리 간지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사위가 혜태 사장이라고요? 그럼 혜태도 안 먹어야겠네. 크라운 혜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 지금 이 여기 지금 얘기 들으신 분들 다 계시죠? 앞으로 혜태, 아, 혜태란다. 크라운 거 먹지 맙시다. 크라운 보자. 뽀또, 산도, 빅파이, 크라운도 초코파이 있죠? 초코파이, 카라멜콩과 땅콩. 검색해보면 나오겠네. 콘칩. 자, 나오네요. 마이쮸. 맞네. 새콤달콤. 츄러스.
조리뽕. 땅콩 카라멜. 쿠키 땅콩 샌드. 왜 이렇게 많지? 아, 쿠키사 땅콩 샌드도 이거 있구나. 나 몰랐네. 크림볼은 맛있는데. 이거 포기할 수 없는데. 아, 이게 크라운이었구나. 아, 잠깐만요. 쿠쿠다스. 아, 쿠쿠다스도 크라운이었네. 생각보다 알짜 까자가 많네. 아이씨. 아, 저 크림볼하고 쿠쿠다스는 좀 포기할 수가 없는데, 저거는. 살짝 흔들리긴 한데, 그래도 안 먹어야겠다. 우리 간지님을 생각한다면. 아, 간지님 생각한다면, 저거는 좀 포기하기 쉽지가 않은데, 초코아임, 쿠쿠다스, 크림볼이 그거거든요? 그, 몽쉘통통. 크라운에서 만든 몽쉘통통인데, 똑같이 만들면 안 되니까, 안 먹어야겠네요.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쿠키 땅콩 샌드도 흔히 보일 수 있는 과자인데, 먹으면 안 되겠네요. 간지님 생각해서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영상을 앞으로 보실 분들, 네. 제과 영업 일단 하지 마세요. 네, 돈 많이 준다고 덥석했다가는 돈도 못 벌고 위약금만 물어주고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크라운 계열의 과자 먹지 맙시다 그냥. 안 먹을게요 그냥. 포기하지 뭐 쿠쿠다스. 아유. 안 먹고 마십시오. 아유. 아무튼 고생하셨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우리 간지님. 제가 영업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